네, 이럴 줄 알았어. 매출 화제가 보장이 축소가 되고 1년에서 2년으로 감액 기간도 늘려졌는데 이런 거 보면 치아보험이 정말 손해율이 높구나 한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마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보망입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판매하면서 많은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손해율 높은 실손보험, 보험회사에서는 매우 골칫덩어리죠. 그래서 설계사는 실적도 안 잡아주고 단독실손 하나만 가입 못하게 장기보험, 건강보험 만원짜리 함께 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 하에 가입을 시켜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갑질이죠, 갑질. 그런데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손해율 높은 상품은 바로 치아보험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치아보험 3개, 4개에 중복해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고 바로 그래서 보험료보다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율 자체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도 매우 골칫덩어리죠. 예전에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보장이 되는 보철 치료가 중복해서 가입해도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에는 누적해서 25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보존 치료는 업계 누적 중복해서 가입해도 80만 원밖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보철 치료는 400만 원, 보존 치료는 14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개발했고요. 제 10대로 하시면 업계 누적 안 걸리게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런데 치아보험 한 회사로 높게 구성할 수 있는 삼성화재가 11월달부터는 보철치료가 200에서 1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가 40에서 25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삼성화재의 전속 설계사분들은 이미 많이 지금 치아보험을 권유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월달부터 변경이 되는 삼성화재의 치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연히 치아보험은 있어야 되지만 삼성화재로 들으셨나요? 네, 치아보험은 역시나 라이나 생명이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라이나 생명에 가입을 하고 또 보험 청구하면 보험도 매끄럽게 잘 나와요. 삼성화재 덴타파트너, 치아 업계의 마지막 남은 보루죠. 일단은 2020년 7월달 전에는 메추화재가 독보적으로 1위였어요. 왠지 아세요? 일단은 메추화재가 1년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 시 100%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됐어요. 매추화재가 7월 15일자로 2년 이후에 100%로 변경이 되면서 다 삼성화재로 계약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7월달부터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가입을 가장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한 회사에 임플란트 2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죠. 크라운 했을 때 4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를 1순위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G나 라이나 순으로 가입을 해서 400만원까지 가입을 시켜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월 15일자부터 메추화재가 내려가면서 삼성화재가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삼성화재가 37.3%로 가장 많이들 가입을 한 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5개월 연속 독보적이 1위입니다. 삼성화재가요. 사실 삼성화재는 예전에는 보장 내용이 좋지 않아서 고객들에게 잘 추천을 안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품이 워낙 좋아지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치아보험은 업계에서 가입 한도가 업계에서 가입금의 한도가 가장 높으면서 담보도 다양해지고 보장기간도 유일하게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삼성화재로 먼저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치아보험은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예요. 자, 항상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면요 구강질환 발생률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치과 의사 신조어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면 입안에 건조해지면서 충치나 잇몸 질환 급증하고 있고요. 평소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각종 질환에 각종 치아 질환도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치아 관련 보장 점검도 필수이고요. 그래서 무더위에 여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도 이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면서 각종 세균이 번식하면서 치아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은 치아보험이란 겁니다. 당연히 치아보험은 삼성화재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10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50세까지는 보존치료 40만 원, 그리고 보철치료는 55세까지는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60세, 70세는 일단은 보철치료가 100에서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존치료는 55세 이상은 30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물론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11월 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돼요. 어떻게 축소가 되냐고요? 일단은 보존치료가 40에서 25로 축소가 되고요. 55세부터는 15만원으로 보장이 더 축소가 된다는 거죠. 보철치료, 임플란트 또한 200만원에서 100만원 축소가 되고요. 50세부터는 이제 50세나 55세, 50세나 55세까지는 100만원, 60세가 넘어가면 50만원으로 보장이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10월 달에 치아보험을 선택을 하신다면 삼성화재 치아보험으로 보철치료 200만원, 보존치료 40만원 여유있게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돈 버는 지름길이니까요. 또한 15세 전이라면 치아보험 보험왕이 추천하는 플랜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5세 이하는 납입 면제 기능도 있고요. 또 납입했던 보험료도 받을 수 있는 페이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한테 추천하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자, 덴탈 파트너인데요. 20년나 20년 만기로 하시면 치석 제거 만원, 치아 영상 진단비 만원, 치수치료 그리고 보존치료가 40만원까지 구성이 되시고요. 특정 치유질환도 2만원, 발치하시면 또 2만원, 치아 보철 2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또 영구치아도 발치했을 경우 10만원 보장이 되고요. 월 보험료가 44,604원인데요. 그런데 납입면제와 납입했던 보험료도 페이백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꿈이자라는 어린이 1종에는 뭐 상해 후유장애나 보험료 환급 지원도 있고요. 치석 제거, 연상 진단비, 그 치수 치료, 그 치아 보존 치료비, 그 특정 치유 질환, 그걸 발치했을 때 2만원, 치아 보철했을 때 200만원, 치아 영구치 발치했을 때도 1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42,695원으로 이 모든 것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하면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치아보험, 화재가 10월 말까지만 보철치료 2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 4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돈 버는 지인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삼성화재 덴탈파트너 치아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입 서기서부터 진행, 심사,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사후관리가 바로 보험금 청구겠죠? 보험금 청구까지 매끄럽게 보호망이 언제까지나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